때는 2009년 전공선택 과목이었나? 학기를 마치고 종강 후 과제를 제출했던 메일 주소로 답장이 왔는데 들었던 강의의 교수님이었다. AGK군, 모처럼 AGK군의 재기가 번득이는 동영상 작품을 발견한 것은 이 판학과 수업에서 소중한 체험이었답니다. 이 겨울 방학 기간 난 잠수해서 논문에 집중해야 하지만 내년 서울시립미술관 주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준비를 하는 김선정 감독에게 AGK군을 추천해주고 싶군요. 가능하면 해가 가기 전에 AGK군의 동영상 작품과 논리적 입장을 압축요약하여 하나의 CD로 프리젠테이션용으로 구워오면 어때요? 내가 김선정 감독에게 추천서를 써줄 터이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앞으로 AGK군의 재기발랄한 작품 세계가 펼쳐갈 일상의 재인식과 그로부터의 일탈을 기대하며. 새 학기가 절반 정도 지나는 요즘 문득 선생님이 생각나 메일 보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작년 여름에 작업했던 날씨와 비슷해지면서 그때의 느낌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그 작업을 좋아해 주셨던 교수님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네요. 무슨 이유에선지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에 한동안 작업도 공부도 일도 사랑도 다 손을 놔버리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만 가득 채우고 정신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람은 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립더군요. 선생님,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결국엔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